보내면서 아,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노우정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말씀을. 오늘 조사세요 아니면? 거짓말 한 건 아니죠? 김남배! 남문의 측배. 회색의 유명희 회장이죠. 그 친구가 내가 친구였어. 일본 이건 삼성.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저기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저축은행 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 회장 처남이 여기다가 대장동에 돈을 넣어준 거야. 일종의 금융 컨설팅을 하면서 회장 처남이 대장동 금융 컨설팅을 했는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도 수사를 받아요. 근데 이 처남이 제가 아는 애야. 이름 뭐예요? 저기 조우영이라고. 조우영? 몇 살이야? 한 지금 마흔 8세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오너들이 누구냐면은 금호 아시아나 박인천 회장의 조카들이야. 아이 그렇지. 아이 그렇지. 형이 이제 아네. 그 조카들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요 회장의 처남이라고 한 그 이 회장은 23년생이 아니고 그 23년생은 아버지고. 그 아들. 그 아들이 이 회장일 거야. 맞아. 그 23년생 회장이 왜 부산으로 갔냐면 DJ하고 목포상고 동기야. 아니 정확히 보네. 그 DJ하고 목포상고. 형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아니 그러니까 동기인가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을 때 버스 회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 회사나 하면서 DJ한테 정치자금을 좀 줬을 거 아니야.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튄 거야. 부산에 가서 한 게 사업이 이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아니, 맞아. 그러니까 그 회장의 처남. 아들의 처남이네. 그렇지. 그 23년생 DJ 친구의, DJ 목포상구 친구의.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다, 나를.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응?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준다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조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네,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통할만한 사람을 통할만한 사람.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컵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그 저 커피 한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그 누가 아까 그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아,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나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났는데 아. 얼굴 넣지 않고 네.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영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응? 그래서 나중에 그 원래 요 지금 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 제가 써드릴게 또. 그 목포상고 그 저 그래서 뒷... 7번 부산저축은행 회장 회장 구속. 부회장 구속 조영 무혐의 무혐의 이렇게 해서 끝나 세월이 그런데 근데 이제 사업을 포기하면서 던져보니까 저 사업이 공동화된 거 아니야 이제 아무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돈은 횡령해 갖고 거지 됐고 골치덩어리 이제 된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조용히 보고 네가 해 그랬더니 그랬대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해 그랬더니 회계사가 당시에 삼성이 여기에 수주하려고 왔던 삼성 직원이 고향 선배야 회계사의 고향 선배 그 회계사는 자기 아는 회계사 그렇지 이름 뭐예요 정영하 형 이거 쓰면 안 돼. 응, 알았어. 이거 결과적으로 오보입니까 아닙니까? 오보 아닙니다. 오보 아니에요? 예, 오보 아니고요. 예. 당시에 기사를 보면 녹취록이 좀 편집이 돼 있거든요. 예예. 예.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땡땡 검사가 커피 타준 것처럼 나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영 씨 만나서 커피 타줬죠? 라고 공방을 벌였던 부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사 무마 얘기할 때 뒤에 사진으로 윤석열 후보 사진 나갑니다.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예.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 대장동 덮었구만. 네. 커피도 윤석열 후보가 타줬을 수 있겠구만. 네. 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편집으로 나간 것 같은데 기사가. 이 조영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네. 들어갔을 때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있다 왔다라는 네. 것을 상징하는 한 단면일 뿐이지 네. 커피를 누가 타줬냐 네. 이게 핵심은 전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담당 검사가 네. 과장이나 부장의 승인 없이 사건을 덮을 수 있습니까? 자, 저희가 건데. 녹취록 편집을 네. 했죠. 네. 지금 돌아보면 네. 후회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저희의 전체 보도 취지에서는 네. 이것이 큰 결함은 자,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얘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 나를.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응?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조이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네, 박영수 변호사를.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네.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아까 그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아,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를 만났는데 얼굴 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영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가 과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 씨 사건을 덮었다라는 것이고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커피 얘기는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들어갔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있다 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한 단면일 뿐이지 커피를 누가 사줬냐 이게 핵심은 전혀 아닌 거예요. 아, 녹취 편집된 거 보면요 사실은 커피 부분이 이제 중요하진 않다고 부수적인 걸 말씀하시지만 대중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잖아요. 커피를 사줬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언급했으니까 대선 토론 과정에서 녹취록 원문에는 커피도 직원들이 타준 거고 소위 말해서 수사 덮어준 거는 윤검사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는 건데 김만 씨 얘기했다 그거 싹 빼고 보도하면 그건 아니,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검 중수부의 담당 검사가 과장이나 부장의 승인 없이 사건을 덮을 수 있습니까? 제가 녹취록 편집을 했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지금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의 전체 보도 취지에서는 이것이 큰 결함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같은 중수부 검사로 박땡땡인지 윤석열인지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